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를 1000번째 367일째 새벽 기도에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펴시고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이 성령이 강림하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에 대한 얘기를 제가 토요일부터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같이 바람같이, 근데 바람인데 산들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능력 있는, 예, 파워 있는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옛습관 그리고 죄악에 물든 마음 태워버리고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뿌리 깊이 박혀있는 나무뿌리가 깊은 고목이
수천 년 묵은 고목, 뭐 수백 년 묵은 거라도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아무도 뽑아낼 수 없는데 이게 그냥 태풍이 불면서 다 뽑혀나가는 거예요. 옛 습관,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 그 악한 습관이 다 뿌리채 뽑혀집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성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소원하는 것입니까? 주님같이 거룩하게, 우리 주님처럼 성결하게,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그러나 그렇게 안 되어지잖아요. 육의 소욕을 쫓아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육의 소욕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일생을.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 일생을 괴롭습니다. 예, 그래서 전 번년은요, 길 가는 개를 보고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길 가는 개를 보고. 저거는 죽어도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예,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죽으면 지옥이 있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당 못 가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천국 백성 되려 하는데 내 속에 죄악의 소욕이 있어요. 죄를 쫓아가는 그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고 이러는데 그게 안 되지는 거예요.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 의를 쫓는 마음, 죄악을 쫓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데 올모스도 죄악을 쫓아가는 이 악한 그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멀쩡하게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경건의 모양은 가지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해. 장로가 장로답게 살아야 해. 집사가 권사가 집사답게 권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성도를 세인트라고 기록했어요. 영어에. 난 처음에 그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성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 믿으면 성자라, 성자라 불러놓고 하나님이 성자라고 성자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와와를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잖아요. 이 지와와는 뭘 먹입니까? 사람이 먹는 밥하고 고기하고 그것도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주인하고. 그리고 또 옷을 예쁘게 또 발싸개 손사개까지 뭐 손발이 다 똑같은 거죠. 걔는. 그래 싸가지고 그렇게 예쁘게 빗어주고 목욕해주고 품에 안고 자고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돼지는 안 그렇지요. 지와와를 애완견으로 이렇게 삼는 사람들은 예, 그렇게 이쁘게 살아가면 돼지를 또 애완돈으로 그 어린 돼지 얼마나 이쁩니까? 새끼는 다 이쁩니다. 쥐도 새끼를 보면 얼마나 오물오물 그리면서 귀여운지 몰라요. 예, 제가 지 새끼 지구멍에서 그 새끼 놓은 걸 제가 직접 봤잖아요. 얼마나 오물오물 그리는데 쥐도 새끼는 귀엽더라니까요. 돼지도 새끼는 귀여워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예, 돼지를 갖다가 또 그냥 손사게 발사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침대에서도 자고 하던 이 아주머니가 어느 날 이 돼지를 다 안고 밖에 아이쇼핑을 나간 거예요. 예. 이 미국에는 그런 거 없지만 한국에는요. 그 뭐 백화점 앞이나 가게나 이런 데 가면 돼지 여물통 자전거에다가 뒤에 싣고 그걸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돼지가 이제 아주머니 품에 딱 안겨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고향 냄새를 맡은 거예요. 고향 냄새를. 이 돼지는요. 구정물 더러운 걸 먹고 살아야 돼. 더러운 데서 뒹굴고 살아야지 그게 편한데 깨끗한 옷을 입혀 깨끗하게 그렇게 밥을 먹이고 그렇게 하니 돼지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구정물 냄새가 지나니까 자전거 위에 구정물 통이 있는데 못 견디겠어. 그래서 아주머니 발을 가슴을 발로 팍 차고는 그냥 그 돼지 구정물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면서 좋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돼지가 아무리 씻겨도요. 돼지는 돼지 속성입니다. 아무리 손톱 발톱 깎고 매니큐어 칠하고 함께 자도요. 돼지는 못 견디는 거예요. 예. 돼지는 잠자는 곳이 돼지
우리여야 되고 더러운 곳에 뒹굴어야지. 더러운 여물통은 그걸 묶어 살아야지. 돼지는 편한 거예요. 컴터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돼지가 지와와처럼 변해야 돼요. 식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아니하면 겉으로 여러분 오른쪽 밤 때릴 때 왼쪽 밤 갖다 대십시오. 산상수훈을 가르쳐. 아, 귀한 말씀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할렐루야. 맞는 말씀이죠. 오리를 가라 가르쳐. 심리까지 가주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그 유명한 간디 지도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니 지고한 선과 도덕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일생을 푯대로 삼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윤리, 예수님의 그 지구한 윤리를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주황 비폭력이잖아요. 때리거든 맞아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인도의 무주황 비폭력 운동이 간디가 성경 거기 산상수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성경책, 항상 성경책을 좋아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건 돼지라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은 겁니다. 본성이 변하지 아니한 겁니다.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born again,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자라도 천국 갑니다. 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돼지가 지와와로 바뀌는 것까지, 돼지가 양으로 바뀌는 것, 양의 본성입니다. 온순해집니다. 사나운 사자가 양과 같이 바뀌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 어린아이는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어린아이는 오직 엄마밖에 없어. 여러분, 잘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친구 따라, 그냥 엄마 팔아 친구 산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 곁을 떠나서 친구가 좋아.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죽는 날까지 영원히 어린아이가 엄마에다 목숨을 걸어요.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에게 목숨을 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달려와 오늘도 기도하지 않고는 나는 오늘 하루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향 마귀 권세 육신의 정욕을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드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하루 세끼 여러분 음식 먹듯이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옷자락 꼭 붙들고 주님의 뒤만 졸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찢으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대한 쇠철문에다가 딱 본드로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 쇠철문을 부수기 전에는 종이를 찢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종이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세반석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어있으면 세상 죄악 마귀 권세 육신의 정욕 절대로 우리를 마귀가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때리면요, 쇠철문에 때리면 주먹이 깨지듯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깨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게 만드시는 성령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성령 받고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120문도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 높임을 드리고 난리가 나니까 거기에 3,000명이 몰려왔어요. 15개 지방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 사이렌 소리가 나 난리가 난 거지. 이게 뭐냐 뭐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3,000명이 몰려온 겁니다. 그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뭐 난리가 났지요. 뭐 따따따따랄랄랄라 그리고 막 칼라스덴게르니 투마나마이세스티유 막 방언을 하고 이게 120명이 사이렌 소리처럼 난리를 쳤으니까 여러분 뒤집어지는 거예요. 3,000명이 몰려오는 여러분 교회는요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기도 소리로 뜨겁게 시끄러워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궁이에
난로에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겋게 달려있으면요, 거기에다가 물주전자에 물을 부어보세요. 이 물이 거기에 떨어지기도 전에 열막이 생겨서 바바바박 튀어버립니다. 세상 죄악과 마귀와 악한,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려고 가까이 오다가 바바바박 튀어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에, 미지근한 물에는 세균이 제일 많은 겁니다.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뜨거워진 가슴, 열린 눈으로 그날 밤으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유대병정, 로마 병정이 있는 그 어두운 땅으로, 피파의 땅으로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낙심하여 처절하게 슬픈 마음으로 낙담해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어떤 어려운 악올골 잡힌더라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목숨 걸고 달려가는 뜨거운 심령 되기를. 선교사가 못되면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 못되어도 좋아요.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가 고국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2위 국가잖아요. 미국이 세계 선교 1위 국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을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사랑하는 것은 세계 선교 1위 국가, 2위 국가예요.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절대로 공산주의 되지 않도록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세워진 교회가 뒤에서 후방 부대잖아요. 이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도, 선교하는 교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미국과 한국을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령의 바람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한국 땅에 일어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사 대부흥의 역사가 미국 땅에 일어나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대부흥의 내가 내 불붙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뜨거웠던 첫사랑이 식어버려서 십자가 사랑이 멀리 퇴색되어버려, 이런 신자가 다시 나라 살리기를 전번제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같이 뜨거워지고, 이번 금요일날 여러분 7시 반에 정원의 한인교회에서 우리가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모임, 1년에 한 차례. 여러분 직접 올 수 있으면 오십시오. 2시간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어제 리스트를 보니까 이하영 집사님 그 아이들 몽땅 4명의 아이들 다 데리고 리스트에 애들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예. 우리 석영욱 집사님 자녀들 둘, 딸 둘 데리고 애들 이름을 몽땅 다 적어놨어요. 눈물이 나더라니까, 눈물이.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뜨겁게, 애들이 백신도 안 맞았잖아요. 그 7, 800명 모이는 그 자리에 아예 애들은 안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애들이 먼저, 부모님이 그 애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성령의 불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참여하고 은혜 받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를. 자, 그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와, 저 술 챘구나. 저거 아침부터 술을 먹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술과 같이 마시는, 성령 받으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람같이 마시는 성령, 불같이 마시는 성령에 이어 술과 같이 많은 성령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 난리를 보고 너희들이 구경하러 왔느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면 16절 15절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때가 제3시다. 3시는 오전 9시다. 아침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디냐? 근데 그 120명들이 얼마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난리를 쳤던지,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0명이 몰려와서 그 기이한 장면을 보면서 구경하면서 다 술 취해서 다 술에 취한 것 같아.
예, 여러분 얼굴이 벌겋어요. 120온도가 12 제자들이 일어나서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120명 다 모두가 방언을 했다. 모두가 다 찬양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나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유대 병정 로마 병정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겁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일이냐?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면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 어쩐지 아십니까? 술에 취한 사람은요. 평소에 샘님 같아도요. 술에 취하면 오동추야 발에 제가 오동 술 취한 사람들이 오동추야 다리 밟고 오동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걸 어릴 때부터 봤어요. 저녁 12시가 넘어서 막 소리 지릅니다. 아니 그 밤에 들어오면 좀 조심스럽게 들어야지. 동네 방네 상식도 없어. 예의도 없어. 에티켓도 없어. 난리를 치면 그냥 옵니까? 담벼락에 쾅쾅 부딪히면서 옵니다. 여러분 나가보면 그 사람이 얼굴이 붉어가지고 소리치면서 아이고 철수 아버지 왜 이랬습니까? 괜찮아. 제정신이 아니에요. 누가 지배합니까? 이게 술이 지배하는 술이. 술이 그 사람 샌님 같은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동네 사람 만나면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철수 아버지가 항상 그래. 술만 마시면 완전히 미쳐버려요. 아침이 되면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때 내가 느낀 게 아, 저 사람이 자기 정신에 술이 들어가면 술로 완전히 지배를 받아버리는 성령 충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래. 술은 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술은요 제가 많이 안 마시고 조금만 저녁에 잠잘 때 포도주가 위에 좋으니까 조금만 마시면 그건 안 취잖아요. 많이 먹고 취하면 그 문제지요. 제가 그랬어요. 요만큼 먹으면 요만큼 취고 요만큼 먹으면 요만큼 취는 거예요. 이만큼 먹으면 이만큼 취하는 거예요. 술을 취하지 말라 했으니 한 방울도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약 들어가는 사람 한 방의 주사 때문에 마약 환자가 되고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 그 한 병이 문제예요. 한 잔이 문제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술집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본받지 말고 경건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기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술에 취해버리면요.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냄새가.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냄새를 풍겨야 돼. 그 냄새는요 어쩔 수 없어요. 저절로 나는 거예요. 이게 생화냐 조화냐. 생화는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요. 생화는 벌이 날아와요. 나비가 날아와요. 조화는 안 날아와요. 가짜는 날아오질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사람이 붙게 돼 있습니다. 야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거룩하냐.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찬송하며 저렇게 감사하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저렇게 사랑할 수 있냐? 어떻게 저런 용서가 되냐? 여러분 예수의 냄새를 풍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오는 맹수 같은 산헤드린 공연 70명 앞에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돌 들고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곧 죽을 사람의 입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 향해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용서하면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으면 스데반처럼 우리를 죽이러 오는 자, 그 악한 자 원수에게도 용서를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게 바로 예수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 성령의 열매, 오직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 다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각각 나누어 줍니다. 한꺼번에 다 주지 않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한 사람이 아 이거 뭐 충성은 좀 탱자만 해. 근데 희락은 이게 수박만 해. 크기가 달라도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뻐하고 여러분 화평할 수 없는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런 모든
성령의 열매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다 맺히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열매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오면 술같이 냄새를 펄펄 풍겨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향기 중에 최고 향기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아니 저렇게 예수 믿다가 귀신 들린 여종 낫게 해주고 칭찬받고 박수받을 일 해놓고 억울하게 잡혀가지고는, 그리고는 두드려 맞아 엉덩뼈가 드러나는 그 플라그르메라는 채찍에 맞아서 막 그냥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채찍맞고 감옥에 빌립보의 내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갇혀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벽에다가 박아놨어요.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냥 착고에 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빌립 이 사도행전 16장에 희한하다, 저 사람들, 저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미치지 않고는 저럴 수 없지.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옥터가 갑자기 움직이고 터지며 착고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도하게 만들며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찬송하게 만드는, 기쁨이 용서 숨치게 만드는 분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 사죄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 하늘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전도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카이레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쁨이 솟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기쁘고 슬픈 일에, 속상한 일에, 어려운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감사,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받고 방언 받으면요, 쉬지 말고 기도. 꿈에서도 나는 방언을 합니다. 꿈에서도 어떤 때는 일어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꿈에서도 막 십자가 찬송합니다. 눈물 흘리며 찬송. 일어나 보니까 베개에 눈물이 흥건히 젖어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되고 신앙생활하면 살아가면서 눈물의 찬송, 눈물의 기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언제나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넘치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는 곳은요, 살맛 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오늘도 성령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안진병이가 일어나요.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며 귀신이 쫓겨가고 각 사람에게 붙었던 엄난 귀신, 여러분 미움 귀신, 추악한 귀신들이 소리치며 떠나가는 겁니다. 불평 원망의 귀신 떠나가는 겁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 술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소냐 권사님 있죠? 예, 우리 한남 제인의 반찬부에 일하시는 소냐 권사님, 우리 이순 권사님 그 어머니랑 같이 일하시는데 갑자기 일하다가 이게 쓰러지셨어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예, 뇌일혈로 쓰러졌지만 뇌출혈입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제 말은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걷는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부탁한다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목사님 기도, 우리 새벽 기도 성도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암병도 많이 나셨잖아요. 불치병도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합심 기도, 새벽 기도에 능력이 있는 기도에 있으니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냐 권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으나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탈옥시키는, 천사를 보내어 탈옥시키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술의 임함같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화답한다 그랬어요. 첫째가 찬양하며 화답하는 조화로운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찬송이 터져 나온다고요. 기쁨으로. 셋째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넷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이제는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발을 씻겨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가야 될 세상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빛이 납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얼굴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납니다. 기쁨이,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입에 사랑한다, 용서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담력을 얻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샌님 같은 사람이 소리소리 지르면 부끄러움을 몰라요. 술 취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듯이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자라 그 고통도 핍박도 아프지 않아요. 아예 마취가 돼버려. 여러분,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민해야 되지만 고통과 아픔과 핍박을 주는 사람에게 마비를 시켜버려. 육체적인 마비를 시켜버리고 부끄러움을 몰라 담대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주한 장로교의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1년에요 만 명을 전도합니다. 만 명을 전도해 등록을 시킨 사람만 만 명이어서요. 그 10만 명 교인들이요, 안강자 이 권사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받았는지. 대구 평강교회에 있을 때 불러다가 간증집회를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사람 데리고 옵니까 했더니요, 무식하게 전도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어떻게 되냐, 아파트에 가서, 한국에는 아파트에 우유통도 넣고 이렇게 넣는 데가 있어요. 또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그쪽으로 전도지를 싹 밀어넣으면 그 안에 있는 그 집 주인이요, 안에서 밖으로 싹 밀어낸답니다. 그럼 딱 쭈그리고 앉아갖고 다시 밀어넣는데, 밀어내면 또 다시 쑥 안에서 또 밖으로 들어. 이런 거 넣지 마세요 하면 밖에서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밀어넣고, 저쪽에서는 또 안에서 밀어내고, 밖에서 이 안강자 당신은 집사님인데 밀어넣고 밀어내고 수십 분을, 나중에 막 화가 나가지고 주인이 문을 발칵 열어도, 안 받는다, 그러는,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미느냐 그러면 잠깐만 시간을 내줘요.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도요, 이 사람은 웃습니다.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 성령 받으면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집착하고 불투전의 믿음으로 한 번만, 5분만 시간 내주세요, 5분만. 그러면서 그냥 매달립니다. 사정을 합니다. 그 주인이 할 수 없이 잠깐 들어오라고. 뭐 때문에 이렇게 내한테 달라들어가 이런 걸 주려고 그러냐.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지를 밀어. 끊임없이 밀어. 수치도 모르고 부끄럼도 몰라. 예수님 전하는데 이 사람 영혼이 오늘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것처럼, 죽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눈물 흘리며 전하니까 그 사람이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한 번만 교회 한번 나가줄게요 그러면 나옵니다.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등록하고, 만 명입니다 1년에. 그걸 들으면서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아픔을 주는 자에게는 마취시키고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잘 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 생각납니까? 성령이 떨어져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나거든 회개하십시오. 주여, 나도 안강자 집사처럼, 안강자 권사처럼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핍박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마비되게 하여 주시고 마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불같이 바람같이 술과 같이 마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찬송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받아 중보기도 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를 만나 주시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고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죽을 병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소녀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내 졸렬로 서려졌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유시하고 병원에 지금 누워 있으나 우리 주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게 하옵소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운 게 아버지의 수많은 암 환자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불치병도 낫게 해주시고 난치병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유독상 장로님도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모든 병든자를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시간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양 원사님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라 살리기 1000번째 367일째 오늘도 새벽제대 나와 온라인 예배로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고국과 미국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는 고국 대한민국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산화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사야 55장 5절에 약속되어 있는 마지막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향해 달려갈 거룩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 고국 대한민국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교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떠나버렸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재앙은 모든 악한 병만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 거룩한 축복은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기 원합니다. 공산화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38선이 무너지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고국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그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과 함께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혈맹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미국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한국과 미국 땅에 먼저 일어나 전세계 대봉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큰 배는 아주 없지 않았다 말씀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날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마간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환상과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때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이종과 우리 성도들 이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마지막 때에 아버지는 대봉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시대의 아버지 대봉의 내간에 불붙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공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시드처럼 다니엘처럼 도브라처럼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모르드개 사명을 감당하여 모르드개의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엘리야처럼 비나스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 술과 같이 마시는 비둘기같이 많은 소나기같이 많은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주옵소서.